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마셜 플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에너지 확보를 위한 이 마셜 플랜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요. 마셜 플랜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4년간 진행을 했던 대외 원조입니다. 역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다시 새로운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BIS에서 주재한 중앙은행 총재 패널 토론 연설에 참석을 했는데 이곳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지털 금융상품의 혁신은 지지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시장이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을 동시에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번에 50BP 이상을 3번 이상 더 올려야 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도비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9%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은 42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자사가 기록적인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주가는 9%가 넘게 빠졌습니다. 2022년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배런 씨는 최저가 시장에서 어도비가 경쟁이 현재 심화가 되고 있고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간밤 시장에서 $1,000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040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7거래 연속 테슬라는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금리나 투자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마스터플랜 3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런스지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몇 년 안에 수백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라면서 미국은 유럽과 중국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종가 $1,000 선 이 아래에서 $999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